낙엽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있는 키핑동에 왔습니다. 쭉 이렇게 창만 이렇게 모아놓은 자리, 예, 제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즘 아주 물이 들어가면서 엄청 이뻐지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요거. 아유, 요거 보세요. 요렇게. 아주 요렇게 이뻐져요. 네, 샴페인도 요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아우. 얘 보세요. 얘는요. 여기 다돔 농장에 수입 들어왔을 때 제가 들인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이뻐지고 있잖아요. 뿌리 없는 애 갖다 심었는데 지금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네, 수입 들어온 아이도 잘 데리셔가지고 이렇게 기르시면 요렇게 이뻐진답니다. 네. 얘도 수입 도로 나이에 얘도. 아우, 너무 이뻐요. 얘도 그러고, 여기. 얘도 그렇고. 아우, 네. 요렇게 이뻐요. 요렇게. 아주 이쁘죠? 얘도 그렇습니다. 얘도 요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요렇게. 아우. 너무 이쁜 아이들 지금 요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유, 저쪽에는 지금 카메라가 붙여 못 가고, 네, 저기 파션도 있고, 저기 드래곤도 있고, 아유, 네, 솜염도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헬리아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쪽은 뭐, 어머, 지금 타란툴라 어쩜 이렇게 이뻐졌대? 어우, 네, 아주 올 적마다 아주, 오, 세상에, 올 적마다 아주 그냥, 환상입니다. 아주 이렇게 저번에 또 요렇게 안 보여주더니 오늘은 어머 요렇게 이쁘게 보여주고 있네요. 타란툴라가 어디 하나 또 있는데 하나에는 어디가 있나. 어머 여기예요. 베라가모. 예, 갈 뻔한 아이 이렇게 살렸잖아요. 일찍 발견하면은 이렇게 살린답니다. 네, 베라가모. 예, 가려고 한 아이 지금 이렇게 살린 거예요. 근데 요렇게 지금 아주 아유, 네, 이렇게 효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아유, 예쁩니다. 예뻐. 이렇게 쭉 이쁘죠. 다 이게 안 이쁜 아이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이뻐요. 뭐 보세요.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아, 얘 이름 또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얼른 생각이 안 나. 얘는 SP예요. SP. 얘는 군생에서 자고 뛰어온 애예요. 얘가 그냥 엄청 멋있게 그렇게 크던데 이름을 모른답니다. 아주 그냥 불타는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예. 얘 좀 보세요.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엄청 불타고 있죠? 더 불타고 있는 애 보여드릴게요. 아주 엄청 멋있는 아이. 내가 얘 올 적마다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인데요. 제가 올 적마다 얘를 보고 아주 힐링을 한답니다. 얘. 얘요. 얘가요, 이름이 뭐냐 하면은 흑운이에요. 흑운. 포스가 장난 아니죠. 어우, 거진 25cm? 네,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얘도 수입도로운 아이예요. 뿌리 없는 애 데려다 이렇게 심었어요. 뿌리 없는 애 데려다 심었는데, 아유, 내가 카메라를 또 못하겠네. 아유, 요거 보세요. 이렇게 멋있죠? 얘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아가까지 이렇게 착하게 아가까지 또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여기 아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아우, 얘 색감이요. 아주 환상이야, 환상.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받았는지 몰라. 아주 흑은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얘가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예쁘죠? 아우, 네, 오면은 아주, 얘 보면은 아주 힐링을 한답니다. 이렇게 점점 아주 그냥, 뭐, 흑, 자주색도 아니고, 하여튼, 뭐, 색감이 빨간색도 아니고, 좀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이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러면서 아주 포스가, 여기가 아주 봉황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우, 너무 멋진 거예요. 얘가 흑은이에요. 아주 멋있죠? 이렇게 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 흑은을 또 이렇게 소개했어요.
네, 다돔 농장에서는 여기 흑은도 또 있답니다. 몇 알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네, 이렇게 루밍 얘는 가려고 하는 아이, 또 얘도 장 2년 전에 가려고 하는 아이 가려고 그러길래 그냥 포트에서 쑥 뽑아놨었어요. 포트에서 그냥 그 코코피드 같은데 그런데 심어져서 딱딱하게 그냥 뭉쳐져 있는 걸 그냥 쑥 뽑아가지고 한여름까지 그냥 놔뒀다가 선선한 가을 돼가지고 그때 얘를 심었었어요. 그때 심어가지고 길렀는데 지금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얘도 갈뿐 하나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쁘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여기 퍼플 딜라이트도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고, 네, 요거 보세요. 녹기란도 이렇게. 오,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 수영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저는 자구를 잘 안 띄고 됐으면 이렇게 수영을 그냥 기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얘 높은 데다 올려놔야 되는데 못 올려놔가지고 여기 지금 밑에는 그냥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는 뭐 고여놔야겠네. 아유, 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게 지금 물들고 있고 너무 이쁜 거예요. 얘 좀 보세요. 얘 이렇게. 아, 얘 뭐더라? 무슨 금인데? 멘도사 금이었나? 아유, 이름표를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름을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얘도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뿌리 잡더니 지금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수영 이렇게 막 쭉쭉 이렇게 늘어진 아이 그냥 이렇게 줄기채 여기 지금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아유, 아주 광채가 나면서 색감이 아주 그냥 고상하면서 그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아유, 예쁩니다. 아주. 아유, 미파 꽃 피는 거 보세요. 제가 자주 못 와가지고 얘네들 꽃 폈다 지는 거 못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얘 지금 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기 두 세 아이는 폈다가 졌네요. 벌써. 아유, 이렇게 이쁩니다. 네, 얘는 파피라인데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얘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으네. 아유, 네. 아이고야, 네. 이렇게 꽃 폈습니다. 네, 저기 뭐야, 진주 목걸이 이렇게 꽃 펴가지고 얘는 지금 얘를 더 끊어서 여기다 접심을 해야 되려나 이렇게 늘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요 가운데가 좀 소복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고기를 좀 어떻게 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꽃이요 하늘하늘하면서 이렇게 다발로 폈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좀 많이 풍성하게 심어서 기르고 싶어요. 꽃 좀 많이 피라고. 여기 댄섬 요거 보여드릴게요. 댄섬 여기 보세요. 댄섬 얘는 제가 분재처럼 기르고 싶어가지고 여기 철사 여기 보이시죠? 철사 여기 이렇게 잎사귀가 축축 이렇게 처진 아이들 철사를 지금 이렇게 받쳐 놓은 거예요. 여기 받쳐 이렇게. 아이고, 얘도 잠깐만요. 얘를 여기서 보여드려야지 저기서는 카메라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네. 지금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얘는 뿌리 관상도 하잖아요. 댄섬은 요 뿌리 관상도 하거든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나왔죠. 얘가 이렇게 축축 잎사귀가 처진 아이를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받쳐준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뭐야 쫙 옆으로 퍼지게 그렇게 기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지금 입장을. 아유, 이거 분갈이 하면서 한참 애먹었어요. 아주 이거 아주 그냥 철사로 고정시키느라고 이렇게. 근데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저기 얘를 분갈이를 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지금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 요렇게 기르고 싶어서 요렇게
우산처럼 그렇게 기르고 싶어가지고 된섬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저 보세요. 철사로 이렇게 했죠? 철사로. 근데 여기요. 얘 철사도 지금 요 멋스럽잖아요. 철사로 철사도 얘 멋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저 화산석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잖아요. 그 화산석 그 멋도 있는데 어머 철사로 얘로 이렇게 했는데 얘도 이렇게 멋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도. 그리고 또 얘도 보면서 또 힐링한답니다. 뭐 보세요. 이렇게 쭉 네 멀리서 컷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와서 제대로 돌보질 못해가지고 아유 얘가 또 보라색 꽃을 피잖아요. 잔잔하게 보라색 꽃을 그렇게 피잖아요. 그렇게 아주 엄청 또 예쁘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댄서 꽃 핀 거 그거 보고 내가 반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제 거를 보여드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거를 보여드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